안녕하세요. 다육별당. 오늘은 베란다에서 이래저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척 더워요. 바닥 청소도 좀 하고 정리정돈 한다고 했는데도 거의 안 됐고요. 커피 아침에 일찍 문 여는데 찾았더니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거기서 먹을 것도 사면서 커피 샀는데요. 이제 다 식었어요. 냉커피 안 되고 뜨거운 것만 된다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샀는데 지금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식어서 아우 너무 쓰네요. 쓴커피 마시고 거리대 파수대 역할을 했었던 요 용월 분홍 용월 요 아이 좀그 콤팩트한 화분에 옮겨줘가지고 거리대 자리 차지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이 펑퍼짐한 아이가 좀 이쁘게 보이게 해보고 싶은 거죠. 아 분홍 용월 처음에 데려올 때는 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데려왔어요. 얘는 정말 아무 데서나 잘 커요. 월동도 된다는, 용월은 확실히 월동 되잖아요. 제주도 용월 할아버지 댁도 있고, 월동도 되고, 냉해도 강하고, 저기 뜨거운 태양볕에도 강한데, 그리고 색깔을 물들어 주면 분홍 용월을 요 가운데, 아우, 분홍빛으로 사랑스럽게 물들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 화분에서 제가 요 아이를 뽑아볼게요. 요 작은 아이들은 잎꽂이로 이 자리 차지한 아이들인데 이번에 뽑으면 다른 화분에서 살도록 집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얘들 합식해서 따로 심어줘야겠어요. 따로 심어주고 와 분갈이 한다고 사실 앉아서 하기는 너무 더워서 제가 지금 카메라 설치를 선반 위쪽으로 해서 서서 할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근데도 엄청 덥습니다. 또 다른 식구 없이 혼자 있는데 에어컨을 키자니 지금 베란다 문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 에어컨 바람이 또 바깥에까지 또 뻗쳐나가게 할수 없고 더워하면서 여름 분갈이. 아, 지금 비 맞힌 다육이라서 화분이 좀 젖어 있는데요. 분홍 용월의 생명력을 믿고 제가 이 아이는 자구였나 봐요. 지금 몸에서 잘안 떨어지네요. 그래도 지금 얼추 제가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아, 꽂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한번 한 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란장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화분에 심을 때는 이 마산은 좀 부어보겠습니다. 마산은 얘가 병을 입은 게 아니라서 마산은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사 걷어내고 났더니 자구가 하나 더 보입니다. 이렇게 서서 분갈이 해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어색하네요. 젖은 아이를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젖은 화분의 아이를 분갈이를 시도하다니. 근데 약간 겁도 없어지긴 했지만 얘가 분홍 용월이라서 해보는 거예요. 와 강마사 모래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해준 분갈이니까 새로 심겨진 화분에서는 수영이 쫙 모아지면서 분갈이 해준지는 거리대 처음 나갈 때 해줬으니까 작년 9월에 해줬고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1년이 안 됐으면은 손뿌리가 그렇게 많이 요 위쪽은 좀 나긴 했는데요. 긴 뿌리에서는 거의 안 났어요. 이거 긴 뿌리 잘라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분갈이 하면서 뿌리 잘라주는 거 저는 그때 마음 아파서 못 잘라줬는데 아래쪽에서 손뿌리가 전혀 안난건 아니지만 크게 의미 없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긴 뿌리들이 손뿌리 내게 하는데 분명히 역할은 하긴 하는데 저기에 생명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 가장자리에서 뿌리 나게
이 뿌리 가까이에서 뿌리 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과 흙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화분이 더 낫긴 하거든요. 요렇게.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는 억지로 눌러서 담아주고 나면 요런 수형이 되거든요. 화분의 색감하고 다육이 빛감은 서로 유사색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고민이 되는데요. 이게 훨씬 이쁘긴 합니다. 화병 같아서. 여기에 한번 심어보고요. 심어보고 다음번에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볼게요. 깔만 깔았고요. 다음에 난석으로 화분이 좀 무거운 데다가 배수층은 난석이 있으니까 난석을 좀 깔고 이 흙을 많이 넣어야 돼서 배수층을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이만큼 정도만 하고 소마사로 흙이 난석 저 가운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소마사 약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이 물을 먹고 분홍용을 잎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어서 자칫 작은 충격에도 잎이 후두둑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박피되듯이 각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네요. 또 이런 어디에 탈피할까요? 신기한 일단 심어주고 심어주고 이렇게 뿌리가 아래쪽으로 잘 내려 꽂도록 이렇게 들어가고 요 화분은 앞뒤가 없어서 심고 예쁜 쪽으로 바라보면 돼요. 요 화분은 저절로 분홍용을의 수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 흙은 제가 아직 우암도에 분 사놓 우암도에 흙 사놓은 게 있어서 우암도의 흙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서 뿌리하고 줄기 때문에 이 사이에 흙이 수월하게 안 들어갈 수 있어서 탁탁 쳐주고 살짝 꾹꾹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요 분홍용을 화분이 작아서 계절마다 영양을 좀 넣어줘서 부족한 흙에서 오는 양분을 그 식물 유기질 비료 같은 걸로 보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흙을 넣었고요. 와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죽마사로 마감토 넣기 전에 살짝 오 툭툭 치니까 흙이 깊숙하게 많이 들어가요. 흙을 조금 더 넣고 마사 배수층을 올려주겠습니다. 흙을 엄청 덥습니다. 지금 하늘에 구름이 약간 시시각각 바뀌어요. 해가 나왔다가 다시 구름이 꼈다가 저러다가 갑자기 후두둑 소나기라도 쏟아내면 거리대에 차광만 살짝 해준 상태거든요. 비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천 지역이 경기도 이천 지역이 레이더상 구름이 좀 두텁게 있던데 그쪽에 어제 경기 동부에 내린 비 마냥 비가 많이 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의 지역은 그냥 산발적인 조각구름이 있으면 있을까. 아, 제가 분홍용을 분갈이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흩어진 수영을 모아준다는 면에서 이게 화분 모양이 이걸 가능하게 한것 같은데
다음번에 어쩌면 이 화분에서 이 분홍용을 해체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화분 정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현재로서는 조금 젖은 흙에 있었던 다육이 분리해서 분갈이 해줘가지고 그래 뿌리도 좀 잘라냈죠, 긴 뿌리. 그래서 그래도 주의 깊게 살펴봐줘야 되겠지만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어디로 봐도 다 이뻐요. 오, 꽃병 같죠? 아, 또 다육이에 한번 반하는 순간입니다. 어우, 요 자리가 제일 이쁜데요. 이게 정면 오케이 콜입니다. 거리대로 내보내기 전에 창틀에서 요양을 좀 시키겠습니다. 다육이 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